그래서 지목 변경은 별 3개 붙여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 그래서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원칙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죠? 요거는 지목 변경은 잘 보자. 논을 집 짓는 땅 대로 지목 변경했다고요. 대로 지목 변경을 했다. 그럼 가액이 증가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1억짜리가 5배 뛰었네요. 지목 변경해서 5억으로 뛰었다. 이렇게.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예요? 4억.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이외에서 뭐가 투입됩니까? 소요된 비용이 투입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비용이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문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이 할 때는 무조건 증가한 가액이에요. 5억에서 1억을 빼는 거야. 3천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증가한 가액 얼마? 4억. 그 다음 법인이 나왔다면 절대 4억을 쓰면 안 돼요.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인이 했는지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요. 개인은 뭐라고요? 증가한 가액. 그러나 오른쪽에 나와 있죠?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이 된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라고 찍혀 있어요? 그 비용. 3천만 원이라고요. 법인 장부만 알면 돼요. 자, 여기 볼까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개인은 땅값이 뛰었잖아. 투기 목적으로 봐.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법인은 집 짓는 땅을 지어서 공급 목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이 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목 변경은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거래된 게 아니잖아. 변경해서 가치가 상승했지? 그럼 이 1억과 5억은 거래 가액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뭐를 얘기한다? 시가 표준액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잘 봐요. 이 4억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을 증가한 가액. 그래서 뺀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차액. 자, 밑에 미니 강의.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합한 가액 하면 안 돼요. 뺀 가액. 5억에서 1억을 빼니까 4억이 된다는 거죠. 뺀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차액. 이렇게.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지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에요. 법인으로 출발하면 무조건 뭐를 적어주면 돼? 소요된 비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비용.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과점주주 아까 배웠죠? 과점주주는 50%가 넘어가면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중 뭐만큼?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분 비율을 계산할 때 배웠죠? 최초는 모두, 나머지는 증가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면 원시죠? 그래서 신축과 재축은 소요된 비용을 써요. 나머지는 전부 증가한 가액을 씁니다. 신축, 처음으로 짓는 거죠? 그 다음 재축은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이 없잖아. 알아들었나요? 나머지는 증가한 가액으로 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용어 정리. 시가 표준액 나와 있죠, 이거?
자, 시가 표준액 나와 있잖아. 토지 및 주택 공시된 가격. 공시된 가격은 1번, 2번, 3번을 얘기해요.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다? 개별 공시 지가 땅값. 그 다음 단독이나 공동은 하나로 발표하죠. 일체 통합. 통합 개별 주택가액. 공동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가액. 여기 보자고요. 그래서 공시된 가격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시가 표준액이라고도 얘기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기준시가. 용어는 다르대 뜻은 같은 거예요. 알아들었죠?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이죠? 양도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 용어는 다르대 똑같은 거요. 시세의 7-80% 수준으로 공시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공시된 가격이 없다.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1번 개별주택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어. 그러면 시장군수는 뭐를 보고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 비준표에 밑줄 그어. 비준표를 보면 다 땅가액이 나와있어. 이거를 보고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공동주택가액이 공시되지 않을 때는 바로 만들어야 돼. 바로 지역별, 단지별, 층별 등등등을 감안해서 결국 누가 만드는 거야?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1번, 2번은 결국 공시된 가액이 없잖아. 없을 때는 이런 거를 참작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토지 주택 외에 건축물은 상가 같은 거지? 상가 같은 거야. 이것도 똑같아. 지수, 지수, 지수. 전문 용어는 필요 없어. 결국 누가 만드는 거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세 가지를 위주로 가끔 물어봐요. 공시가격 세 가지 위에.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은 뭐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잖아.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등을 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밑줄 그어. 건축하거나 대수선. 대수선도 여기는 들어가요.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믿어주겠다. 100분의 90 넘는 초과를 얘기하죠. 그럼 믿어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믿어주는 게 또 하나 탄생한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개인이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한다고요? 또는 대수선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건축비가 들어가지. 소요된 비용. 건축비가 100억이야. 그럼 원래는 소요된 비용 100억이 와서 표준이 되죠? 그러나 공사를 뭐다? 법인에게 맡길 수도 있고 또는 개인에게 맡길 수도 있죠. 공사를. 그렇잖아. 그럼 법인에게 맡겼을 때는 법인 장부로 입증할 수 있죠. 이 거래 내역을. 그러나 개인은 법인 장부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나 뭐는 주고받아? 세금 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해를 합쳐서 몇 프로 넘게 신고하라? 90% 넘게 신고하면 믿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스가 1번 법인에게 맡겼네. 그럼 법인 장부로 입증하고. 2번은 개인에게 맡긴 거야.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죠. 뭐로 입증하고. 두 번째 줄
세금계산서로 입증하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나왔네요. 자, 3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매각차손, 서민지원 차원에서 매각차손이 있다면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봐봐, 90% 넘게, 88%면 안 되지. 근데 매각차손이 한 3% 돼, 손해나잖아. 이것이 있다면 더해서 90%를 따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건축 또는 대수선이야. 그럼 약자가 뭐다? 건국대학교 건대잖아. 건대는 어디에 있어? 대구. 시험 볼 때까지 대구. 90% 100분의 90이라고요. 아, 대구에 있다고. 구구구 알아들었슈? 이 경상도도 사투리는 못 알아듣는 지방이 있어요. 강사도 경상도 강사는 수도권에서 강의를 못해. 사투리 말 알아듣는데 6개월 걸려. 근데 전라도 말씨는 다 알아들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경상도도 지역에 따라 심하게 사투리를 쓰는 분이 있어요. 강의를 잘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수강생이 반발합니다. 저 말귀는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래서 옛날 강남에서 강의하는데 경상도 학계론 교수님이 있어서 강의 진짜 잘해. 6개월이 돼야 간신히 알아들어. 다 떨어졌지. 6개월 만에 알아들으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 양괄호 4번,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6가지를 뺀 거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음의 가액은 결국 큰 거 여섯 가지가 아닌 거. 1번 증여받았잖아. 증여받으면 원칙이 신고가액이에요. 그러나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에 관한 거야. 자, 그 다음 2번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이지. 원칙은 신고가액이야. 그러나 적게 신고하면 뒤에 지문이 항상 뭘로 바뀌어? 시가표준액. 위에 미달. 미달 적게. 미달은 적게 신고한 거요. 자, 그 다음 3번 화해조서도 똑같죠? 화해조서로 원칙이 신고하잖아. 그러나 적으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어? 시가표준액. 자, 그 다음 공정증서도 세금계산은 안 믿어줘요. 공정증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야. 원칙은 신고가액. 이에도 적으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그 다음 5번은 계약서도 안 믿어줘요. 계약서도 원칙은 신고가액.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즉 국외공판법 검증이 아닌 것들이잖아. 아닌 것은 항상 이렇게 한다.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지금까지 뭐를 배웠나요? 지금까지 과세표준 결정방법을 배웠죠? 자, 그 다음 5번은 이제 취득가액의 범위를 배워야 돼. 5번은 취득가액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취득가액 또는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이후하면 안 돼요. 이전에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이전. 그리고 두 번째는 밑줄 그어요. 직접 비용과 뭐를 합친다? 간접 비용을 합치면 취득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다만 밑줄 그어. 일시급.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할인받지? 할인 밑줄 긋고 그럴 때는 취득가액이 다섯 글자가 나온다 그랬죠? 할인된 금액. 자, 칠판 보자고요. 분양가가 5억이야. 그럼 당초 약정액이 5억이지. 그렇잖아. 이게 미분양이 일어나. 미분양이 일어나면 건설회사에서 할인치지? 1억을 할인쳐. 할인쳐. 그럼 실소유자는 얼마에 취득하는 거야? 4억. 그럼 취득가액은 이해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죠? 4억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 그래서 할인액은 제외해요. 당초 약정액도 필요가 없고 할인된 금액이 뭐다? 취득가액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취득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표준. 그럼 여기 봐요. 우리가 건축하지. 건축하면 뭐가 들어가? 건축비. 건축비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직접 비용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부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분양받으면, 분양받잖아요, 그죠? 분양받으면 뭐다? 분양가 그대로잖아. 분양가격이 직접 비용이야. 알아들었습니까? 이런 게 직접 비용이야. 건축하면 건축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격이 직접 비용이라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간접비용.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해만 나와. 이거는 당연히 취득가액이지. 그럼 간접비용을 여기에다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이해를 물어봐요. 간접비용을. 그래서 박스 보라고요. 시커먼 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오른쪽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거는 무조건 포함이야. 이거 봐. 건축할 때 100% 자기 돈 갖고 안 짓지? 금융기관에 대해서 일부를 차입해서 짓는다고요. 그럼 이자가 나가잖아. 이런 금융비용은 당연히 뭐다? 포함하는 거예요. 건설. 자금이자. 건설. 알아들었슈? 자, 그 다음 2번은 별 3개 붙여. 2번은 별 3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볼래요? 우리가 할부이자 또는 연불이자, 연 단위로 지급하는 거죠? 안 내면 연체료. 이 용어가 나오면 법인은 포함합니다. 장부가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나요? 법인은 포함한다고요.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구예요? 개인. 개인 취득은 취득가에게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2번 지문이 나오면 법인 취득인지 개인 취득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니까 과세권자가 알지? 그러나 개인은 장부 등이 대부분 없잖아. 과세권자가 몰라. 모른다고요. 일일이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 투입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개인은 왜 포함하지 않아? 몰라. 자, 그 다음 3번.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밑줄 그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야. 취득할 때 의무적이니까 당연히 포함해야지. 그거를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취득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용역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컨설팅 비용. 컨설팅 비용 이런 거.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야? 중개사 수수료.
이런 거는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자, 그 다음 5번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밑줄거 약정에 의한 취득이야. 약정했으니까 나갈 돈이지 채무인수에게 밑줄거. 그럼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정했잖아. 그럼 나갈 돈이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 자, 그 다음 6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부동산 취득이 전에 깡하잖아. 매각 차손도 있다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주고 손해난 만큼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원래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서 중요한 거는 1번, 2번, 5번이야. 1, 2, 5. 나머지는 몰라도 돼. 특히 몇 번? 2번. 2번 갖고 장난쳐요. 법인 취득인지 개인 취득인지.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1번은 포함 안 하는 거지? 1번 취득하는 물건의 밑줄거 판매를 요한 취득을 요한 게 포함하는 거지. 광고 선전비는 취득하고는 관련 없지? 당연히 제외. 자, 그 다음 2번은 전기, 가스. 전기, 가스잖아. 밑줄거 시설물 이용자가 분담했잖아. 여기 봐요. 전기가스는 언제 쓰는 거야? 취득 후.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시키면 안 되지. 전기가스는 취득 후, 그러니까 취득 시기 전까지 들어간 비용이야. 자, 그 다음 3번은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밑줄거 별개. 당연히 별개니까 포함해야 안 되지. 무슨 성격이야? 보상 성격이니까. 취득 성격이 아니니까.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별 3개 붙여. 부가가치세는 따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하면 취득세가 많이 나와서 안 돼.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해요. 이거 이번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파트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제외. 알아들었나요? 세금이 너무 늘어나잖아. 자, 근데 여기 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할 때, 알아들었나요? 이거 비용이잖아, 필요경비도. 필요경비 계산할 때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거나 또는 간이과세자가 부담하죠. 그럴 때는 이 애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못 받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아. 그러나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낸 만큼 환급받잖아. 환급받지? 그러니까 공제를 못 받아. 제외.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어떤 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이 부담했다. 간이과세자가 부담하면 환급 못 받잖아.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업자는 10% 부담. 환급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공제 못 받아. 취득세는 무조건 제외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 아, 부가가치세는. 오랜만에 정답 맞췄네. 아주 잘했어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잘 맞출 수도 있는 거야. 보강도 안 나오고 그날 뭐 했어? 아, 됐고. 아니, 이렇게 하면 웃는 거예요. 저는 농담을 좀 잘하는 입장이죠. 다른 선생보다, 그죠? 그러나 사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제가 뭐 하더라도 넓은 가슴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알 거는 뭐다? 부가가치세야. 자, 그리고 5번 나와 있잖아. 5번에 하나 적어. 5번에 할인액.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무조건 제외해요. 할인 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라 그랬죠? 할인액은 무조건 제외한다고요. 할인액.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 금액.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할인액 이거. 이거. 그래서 과세 표준의 출제 방향은 뭐다?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방법. 이게 안 나오면 요게 박스 갖고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를 갖고 한 문제 만든다고요. 섞어치기 할 수 있잖아. 그죠? 섞어치기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6번.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해서 취득했잖아. 한꺼번에. 그럼 1번 지문만 알면 되지. 자, 1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상가를 취득했다고요. 상가 얼마야? 10억에 취득해서 상가를 10억에 취득했죠? 아, 전체를 10억에 취득했다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일괄. 그럼 우리는 1년에 한번 상가 건물과 땅을 시가 표준액을 발표하잖아. 그럼 구분을 해야지. 그럼 일괄 취득하면 건물은 얼마고 땅은 얼마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나눌 때는 무슨 비율? 시가표준액. 땅도 시가표준액이 있겠지. 그래서 비율로 안분한다. 나눈가액이다. 그거다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눌 때는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그럼 맞는 거야. 그럼 양도세는 뭘로 나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고 지방세는 뭘로 나눠?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면 되고 양도세는 뭐를 기준으로 나눠? 시가표준액 비율.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세표준까지 됐네요. 과세표준까지 배웠잖아. 좀 숨 돌리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봐요. 지금 과세표준 끝났지. 오늘 문제 없어요. 프린트에. 이거는 다음 주에 나와. 알아들었나요? 오늘 배운 거는 다음 주에 확인해요. 자, 그럼 이제 배운 데까지 한번 보자고요. 자, 1페이지 프린트. 자, 프린트 1번 풀었나요? 자, 그 다음 2번 들어갑니다. 다 풀고 지금 대기 상태죠? 풀고 다 풀었죠? 그죠? 안 풀면 다음 주에 프린트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일찍 와서 풀고 늦게 오신 분들은 5분 쉬고 5분 풀어. 그럼 세 번째 시간이니까 10분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안 풀고 기다리면 하나만 하. 자, 2번 풀었다 가정하고 답이 몇 번이에요? 안 풀면은 하나만 해요. 답 적다 끝나. 자, 1번은 틀렸잖아. 1번은 과세 기준일 현재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내는 거예요. 이거는 재산세 지문. 2번은 뭐예요? 양도세 지문이네. 양도가 아니라 취득세는 양수. 양도인이 아니라 취득세는 양수인. 그리고 3번은 구세가 아니라 양도세는 힘센 자, 도세. 자, 그 다음 4번은 소유가 아니라 취득이죠? 이거는 재산세 지문이야. 취득세는 13개잖아. 틀린 지문. 그럼 완벽하게 맞는 지문은 5번이에요. 유통과정에서 탐세력, 능력에 대해서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정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3번 과세객체. 과세물건이랑 똑같은 거죠? 목적물이 아닌 것. 열거된 거 아닌 것. 답이 몇 번? 2번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임차권은 무슨 대상이야? 취득할 때는 등록면허세,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2번. 자, 그 다음 4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는 것. 몇 번?
교화는 유상이잖아. 유상이니까 농지 맞잖아. 건축물의 건축은 원시 맞지? 자, 그 다음 토지의 지목 변경, 간주 취득 과세해요. 매매 유상인데 뭐를 취득해서 특허권 열거된 게 아니잖아. 앞에는 맞는데 다 대상이 아니잖아. 답이 몇 번? 4번. 근데 증여를 뭘로 취득해서? 콘도미니엄, 부동산이잖아. 대상이지? 그러나 특허권은 대상이 아니다. 답이 몇 번? 4번. 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 묶인 것. 몇 번이에요, 답이? 예? 자, 기역. 전에서 대로 됐다. 지목 변경이지? 가액 증가 과세하잖아.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으로 그리고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이전하더라도 등기부는 바뀌어요. 건물 표시부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부에 과세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전시키더라도 등기부는 바뀌어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네, 이것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지.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간척해서 토지가 돼도 과세해요. 그럼 과세될 수 있는 거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이거 맞힌 사람은 무조건 합격. 이거 틀린 사람은 세법 때문에 2차 점수가 이번에 2차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시험 알아들었나요? 작년에 2차는 다 합격이야. 올해 2차는 작년에 2차가 쉬웠어요. 1차가 어려웠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올해는 반대로 나옵니다. 출제가 2차가 얼렁뚱땅하면 1차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지는 불상사가 나와요. 그래서 1차는 웬만큼 하면 합격하게 만들었다고요. 이번에 2차 조심해야 돼. 항상 작년과 반대로 출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자, 일단은 틀린 답이 몇 번이에요? 틀린 거 1번. 답이 2번이잖아. 1가구 1주택 취득세는 과세하잖아. 비과세 틀렸잖아. 그리고 고급주택도 당연히 과세하고 다 과세하는 거예요. 답은 2번. 나머지는 다 맞잖아. 4번 봐요.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갔지? 그럼 철거 후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과세한다. 누구에게? 조합원. 자, 그 다음 5번은 대위등기지? 대위등기니까 미등기 건물 소유자고 누구야? 갑. 그럼 답은 몇 번? 2번. 등기는 베껴요. 취득은 아니지만 등기는 과세한다고요. 2번. 찍을 게 2번밖에 없잖아.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몇 번이에요? 5번이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법상 납세 의무자는 가설한 자. 틀리지? 가설한 자를 뭘로 고쳐야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그 다음 2번 봐요. 설립시잖아. 설립시는 과세 안 하지?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 자, 3번은 무슨 지문이야? 최초의 과점주주지? 그럼 지분 비율 증가분이야 모두야? 모두. 그리고 4번 외국자는 조심해야 돼요. 직접 사용 또는 대여가 들어가야 돼요. 판매 목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8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이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보지 않는 거. 공경매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거지? 유상. 파산 선고도 유상. 그리고 3번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으니까 유상. 답은 4번이네. 4번. 부담부 증여잖아. 뭐를 물어보는 거야?
채무액을 물어봐,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봐. 제외한 나머지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서로 교환했지? 유상이잖아.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자, 이제 세율 파트로 가자고요. 자, 이제 드디어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로 가요, 세율. 그리고 자격증을 올해 안에 따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앞으로 중개사 자격증도 지금은 절대평가죠. 앞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상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상대평가로 바뀌면 옆에 수강생이 적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올해 못하면 이제 내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법을 후딱 뜯어 고쳐서 중개사가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걸러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조건 따야 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바뀌면 뭐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붙는 거죠, 그죠? 아, 그렇게 바뀐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올해 어떻게 하든 따자. 이해되십니까? 올해 딱 그냥 학원 방침에 따라 특강 열심히 듣고, 그리고 결석 안 하면 붙는 거예요. 특강도 안 듣고 생일 혼자 공부해봐. 발전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야, 6월달부터는 뭐다, 교회도 뭐고 가지마. 저도 교회 30년 다녀서 일요일에 나와서 강의하잖아. 하느님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하느님도 용서해, 딴짓거리 안 하면. 자, 공부합시다. 자, 지금까지는 맨날 하는 얘기 얼충 되지?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비를 넘어야 돼. 무슨 세율? 표준 세율. 세율이 세 종류가 있어. 그럼 지금 이제 뭐를 배운다? 표준 세율. 자, 그래서 8번 세율, 표준 세율 알아들었나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 점수 주려고.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100분의 50은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만. 조례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세율을 뭐라 그런다? 탄력세율. 그래서 이거 암기 끝났잖아요, 그죠? 솔직히 암기 끝났어 안 끝났어? 또 해? 제발 좀 암기해 이거라도. 자, 그래서 이해를 알아야 뒤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원인이 뭐다? 유상이잖아. 그럼 유상은 물건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주택, 하나는 농지, 하나는 외. 이렇게 뭐를 유상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표준세율이 달라진다. 오른쪽 봐요. 유상은 지문이 뭐다? 매매, 교환, 공경매가 나오면 유상세율을 정해야 돼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주택은 옛날 거하고 관계가 없어. 법 바뀐 후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이 개정된 거라고요. 그럼 6억까지 해당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까지는 2%. 9억을 초과할 때는 몇 프로? 3%. 그래서 천분비로 물어볼 때는 천분의 10, 천분의 20, 천분의 30.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농지와 외는 줘야 돼. 그럼 재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해? 전, 밥,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게다가 취득세, 농지는 네 가지죠. 그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 3%. 그럼 천분비로는 천분의 30. 퍼센트로는 3%야. 이렇게. 그 다음 왜? 왜는 천분의 뭐다? 40.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4%. 이렇게 세 가지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임야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그죠?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 이거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옛날에는 뭐다? 하나 둘이잖아. 숫자가 유상 승계 취득하려면 발품을 팔아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종전에 등록면했잖아.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 2만 더하면 되잖아. 알아들었나요? 하나 둘 하나 둘. 2만 더하면 되는 거요. 자, 그 다음 유상이 아니라 뭘로 간다? 상속. 상속으로 가지. 상속은 농지냐 외냐로 구분해. 농지는 천분의 몇이야? 23.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2.3. 그 다음 왜를 물어볼 때는 천분의 4 몇 표야? 28.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2.8. 그럼 옛날에 등록세는 38이지? 이렇게 과세했잖아. 옛날에는 등록세는 38, 0.3, 0.8. 그럼 취득세는 2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았다? 38광땡. 2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증여는 농지에 속으면 안 돼요. 증여는 누구를 꼬셔야 증여를 받아? 사람. 사람.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천분의 몇이야? 28. 퍼센트로는 2.8.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으면 나야 나 천분의 뭐야? 35. 퍼센트로 물어보면 3.5%. 이렇게. 그럼 증여는 공짜로 받았지? 어떤 날 받았어? 광복절 날. 이렇게. 과거의 등록세는 0.8, 1.5예요. 취득세는 합쳐졌지? 2만 더하면 돼.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뭐가 나왔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있지? 원시취득 있잖아. 원시. 원시취득은 일률적으로 천분의 몇이야? 28.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2.8. 과거에는 등록면허세는 8이야. 원시인 8% 줬잖아. 취득세는 2를 더하면 되죠? 2.8%. 원시인 8이야. 2만 더하면 돼. 아, 취득세 등록세랑 합쳐졌잖아.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공유, 합유, 총유물은 분할 등기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뭐다? 천분의 23.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2.3%. 똑같은 거야. 그럼 뭐만 날면 돼? 공. 그럼 공은 뭐다? 정치인. 032. 032. 그럼 2만 더하면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쉬운 게 이거야. 출제하기 좋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것만 설명하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유상은 좋은 부동산을 살려면 발품을 팔아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2만 더하면 돼. 그러나 주택은 하나 둘이 아니야. 3까지 뛰는 거야. 하나 둘 셋인데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 다음 상속집에 가서 38광땡 잡았지?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다? 상속집에 간다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자주 가면 의심해봐. 38. 2만 더하면 돼. 농지가 싸고 외가 비싸.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징여는 사람을 꼬셔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농지가 들어가면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인이냐 비영리냐. 그래서 광복절날 받았지? 2만 더하면 2.8, 2만 더하면 3.5.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원시인 팔 부러졌어. 8, 2만 더하면 돼요. 2.8로 치료하는 거야.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공삼이 2만 더하면 된다. 그다음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라고요. 2차 합격할 뿐은 다 암기 끝났어요 이거. 그래서 박스 나와 있죠? 근데 박스에 봐요. CO 취득은 필요 없고 면적 증가. 면적 증가 포함. 면적 증가가 뭐야? 중축이야. 면적 증가 포함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축.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중축은 처음 생긴 거지? 원시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뭐 시효 취득은 알 필요 없고 넘어가. 자, 넘어가면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나와 있네. 나와 있나요? 자, 1번 농지. 농지 나와 있어요? 자, 밑줄 거 공부 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 법조문 출발이 공부상이야. 그 실제도 농사 지어야 돼. 그러면 완벽한 농지가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게 법조문이요. 실제도 농사 지어라 이거지. 자, 그다음 2번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밑줄 그어 면적 증가. 가액 증가가 아니요, 면적 증가에 밑줄 그어. 그럼 증가된 부분은 뭐다?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2.8%. 원시인 28이. 근데 과로는 뭐야? 신축과 재축은 제외. 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 원시취득이잖아. 면적 증가는 중축이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82로 가지. 그러면은 신축과 재축은 제외지. 어디서 제외하는 거야? 증가된 부분에서 제외한다는 거야. 즉 소요된 비용의 2.8로 가란 뜻입니다. 아, 신축과 재축은 증가된 부분이 없잖아. 그 옆에 저거 뭐에 28이다? 소요된 비용. 원시에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요. 둘 다 세율은 똑같아. 신축과 재축은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증가된 부분에 2.8.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공유물이잖아. 공유물은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해? 항상 취득 지분 가액에 밑줄 거. 전체 지분하면 안 돼. 그래서 각각 계산하는 거야. 공유물은 각각. 그리고 옆에 저거 한쪽이 안 내지? 한쪽이 안 내면 옆에 저거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항상 공유물은 연대 규정이 있어요.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리고 보충학습은 이거는 심화 과정.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집어간다고 알아들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봐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 보자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취득가액이지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를 알아야 돼요. 포함 여부 즉 무슨 비용? 간접 비용. 이런 애들은 포함마대. 요 세 가지는 뭐다? 법인은 포함, 개인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개인 취득은 몰라. 그리고 오른쪽에 부가가치세지? 무조건 제외.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단 팔아먹을 때는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는 어디에서 배워? 양도소득세에서 배우죠? 자, 그리고 세율.
유상이야 유상, 발품을 팔아야 돼. 한 방으로 갑니다. 발품을 팔 때는 하나 둘 셋 셋 넷으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이야. 어? 그 다음 상속은, 상속은 38, 2만 더 하면 되죠. 그리고 증여는 8이로 2만 더 하면 돼요. 그리고 원신 뭘로 가렸어? 28이 28이로 갈고 살았잖아. 그럼 공유는 03이 2만 더 하면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거를 완벽, 이거는 매년 출제돼. 이거를 출제하면 상중하 중에 어떤 문제? 하. 다 암기했다 생각하고 점수를. 이번에도 시험장에 가면 취득세 지문은 4개에서 5개가 하야. 하를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거 틀리면 불합격해. 여러분들은 느낌이 다 잘 될 것 같아. 자,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